안녕하세요. 팬크래프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뭘 가져왔냐면 저희 잉크를 한번 소개해볼까 해서 가져왔어요. 저희 문구점 이름은 동백문구점이고요. 영어로는 카멜리아 스테이셔너리 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백문구점의 가장 기본 잉크이자 대표 잉크라고 할 수 있는 동백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패키지가 없다가 일본에 수출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심심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패키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전면 보고요. 밑에 보시면 만년필 잉크 30m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한 40mm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손글씨로 썼습니다. 정직하게 제조하고 선별한 문구들만 있는 곳입니다. 저희 문구점의 모토를 손글씨로 썼습니다. 다음 뒷면에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영문 로고가 들어가 있고 Made in Korea 한국 제품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명조체로 동백문구점을 적어 넣었습니다. 또 이제 위쪽에는 저희 동백문구점 한글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패키지랑 똑같은데요. 종이는 띵또레또라는 종이를 사용해서 만졌을 때 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엠보 느낌이 있는 그런 종이고요. 내부는 저희 카멜리아 동백의 검붉은 색을 이용했습니다. 잉크를 꺼냈습니다. 잉크병은 직접 제작한 거예요. 저희가 유리병 공장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공장에 가서 이 뚜껑 그 다음에 이 안에 잉크가 새지 않게 만드는 가스켓이 있거든요. 가스켓까지 디자인을 해서 직접 만든 잉크병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여기 문구점 동백문구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잉크병이고요. 모양은 제가 또 클래식한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엄청 클래식하게 그냥 완전 잉크병 100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을 그런 디자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병뚜껑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십각형의 병뚜껑이고 일부러 이제 이쪽 병목을 좀 높게 설정을 했어요. 비례를 몸통과 아름다운 수준으로 맞추려고. 뚜껑이 보통 이렇게 낮잖아요. 다른 잉크병들은. 근데 그러면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아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어려운 공정이었는데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게 아무래도 길쭉한 잉크병이다 보니까 잉크 주입 시에 혹시나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도 여분의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위험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해요. 자, 여기 저희 로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멜리아라고 동백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나사산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나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려야지 열려요. 따라서 좀 안전하죠. 그리고 병목은 이만큼 높아서 펜을 넣었을 때 펜이 막 흔들리거나 뭐 펜이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려고 해서 잉크병이 같이 넘어지는 거를 방지했고요. 병 입구 병목도 굉장히 넓어가지고 몽블랑 149까지 들어갑니다. 여유롭게 들어갑니다. 이 병목을 넓게 하면서 높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부탁을 잘 해가지고 간신히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문구점의 시그니처 잉크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부 잉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붉은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검붉은색 중에 좀 괜찮은 색이 잘 없더라고요. 있으면 착색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뻑뻑하거나 아니면 단종이거나 그런 형태여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검붉은색인데 약간의 뭐 낙엽 같은 그런 색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저는 잉크를 만들 때 저희 레토리카, 뭐 에피파니 이런 노트들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색감으로 결정을 해요. 그 노트들에서, 그러니까 저희 동백문구점 노트들에서는 얘가 검붉은색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요즘 대세가 사실 색분리되고 막 태뜨고 그다음에 약간 여리여리 이런 잉크들인데 물론 저희도 그런 잉크를 만들지만 그런 잉크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필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필사할 때 가독성이 좋고 그 다음에 농담이 거의 없어서 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잉크를 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온 잉크들도 거의 다 그런 형태예요. 마찬가지로 이 동백 잉크도 굉장히 진합니다. 진한데 흐름은 또 좋아요. 그래서 필기감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잉크를 넣으면 잉크를 테스트할 때 필기감에 되게 역점을 두었어요. 물론 발색도 중요하고 필기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잉크를 넣었을 때는 막
펜이 뻑뻑해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너무 많이 겪어보니까 저는 잉크와 펜의 궁합 그리고 어떤 재료를 섞었을 때 이 필기감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피드백 이런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잉크를 하나 낼 때 한 세 달, 두세 달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에 A5 두 페이지씩 쓰면서 계속 테스트를 해요. 얘가 곰팡이가 피진 않는지 뭐 색이 달라지진 않는지 그 다음에 펜의 착색이 되진 않는지 발색은 원하는 대로 나오는지 등등 그런 테스트를 한 뒤에 이건 되겠다 이건 문제 없겠다 싶을 경우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운 좋게도 10종의 잉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잉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동백 잉크로 쓴 영상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동백문고점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이렇게만 꾸준히 초심 잃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잉크 혹은 노트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Look at me like I'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fell in love with your colors. They kinda tell me what I'm thinking. Fell in love with the way we are and the way we lose i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us and the reason why we stay. We fly around like paper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Cup after cup. Yeah, it's just the way we do it. Anything just to block out the real life. Real life. Yeah, we're loving the way they think we're so messed up. Up. Even if what we're doing is bad, there's so many emotions. Sharing stories that we never had yet, none is real. I think we're searching for reasons not to be like them. We fly around like paper planes. They never know where we will fall. Nobody can see us. Still they wanna tear us apart. There's something different about the way we are. Came from kind of turned me upside down. I just don't know what to do. I want to spend the night at hers and bring her one.
one of my t-shirts so it smells like her perfume. Now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 i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her smile, then you've been in love. That's how you know you've been in love. There's something about the way she laughs and the way she always dances when she thinks nobody sees. And when she's gonna miss her so, I tell her, baby, please don't go. I think you should stay with me. And I really get what the love songs are talking about. Oh, and I just wanna tell her how I feel, scream it out loud.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breath when you saw her in that dress? When your heart is beating fast and you're sweating and you can't stop looking at her smile, then you've been in love. That's how you know you've been in love.